안녕하세요. 닥터필름입니다.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특별한 사진을 남기기 위해 대책 없이 뛰면서 만세를 외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점프샷이 마냥 힘들고 어색한 분들을 위해 지구의 중력을 가볍게 무시하는 멋진 사진을 연출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공개할까 합니다. 환상적인 점프샷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구도, 포즈, 그리고 셔터 스피드 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높이 점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도 설정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 촬영자는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카메라의 각도를 올려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피사체의 위치가 촬영자보다 높은 곳에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피사체 머리 위에 공간이 부족하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 충분히 보이도록 프레임의 정중앙에 점프하는 사람을 배치하면 안정적인 사진 구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답고 멋진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포즈를 잡는 방법으로 점프 방법에 따라 크게 점프샷과 무중력 샷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엄청난 점프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높이 뛰는 과정에서 다리를 확실하게 접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과 발 사이의 공간이 확보되어 훨씬 더 높이 점프한 것처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주를 떠다니는 느낌의 무중력 샷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 앞다리는 굽히고 뒷다리는 편 자세를 취해서 자연스럽게 점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한 셔터 스피드의 설정입니다. 셔터 스피드 조절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모드를 셔터 우선으로 설정해 주시고 움직이는 피사체에 모션 블러가 생기지 않도록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설정해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 조절이 불가능한 스마트폰으로 점프샷을 찍을 경우에는 카메라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한 셔터 스피드가 확보되도록 최대한 밝은 날에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모션 블루가 없는 사진을 찍고 싶다면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이는 제일 밝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 누른 뒤에 나타나는 설정 값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출을 임의로 낮추는 대신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잔상이 적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지구의 중력을 가볍게 무시하는 멋진 점프샷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을 스마트폰으로도 아름답게 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디테일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See you!